매년 시장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자동차 시장. 2010년 기준 약 270만 대 차량에서 현재는 약 총 290만 대까지 증가되는 추세로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자동차는 없어선 안 될 생활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동차를 지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장착하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바로 비밀번호 차량 보안 시스템 이투란입니다. 차에 시동을 걸기 위해선 비밀번호 네 자리를 누르고 보안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אז יש פה עוד מערכת מסוימת, סודית, שהוא בודק לפעמים אם אתה לא עושה מספר נכון, גם זה נתקע. זה עושה לוק במספר עצמו. וגם אתה לא יכול להדליק גם עם המפתח. אז זה עבודה כפולה שמאוד טובה ומשתלמת. E2라는 시스템이 엔진 안에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훔치려면 엔진을 완전히 빼내야 합니다. 그래서 기술자 이외엔 엔진 어느 곳에 이투란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는지 알기 힘든다고 하는데요. 또 이투란 시스템은 보안 시스템 이외에도 위성 연결 시스템이 있어 자동차의 위치 파악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도샵 כבר נוסע. הם יכולים לבדוק גם איפה התושב נוסע. באיזה עיר או באיזה כפר הוא נמצא. אם גונבים את הרכב הזה, במשך אני חושב ש-8-9 שעות, הם יכולים כבר לבדוק בדיוק איפה הרכב הזה נמצא. 이렇게 이투란 시스템이 장착된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빈번한 차량 도난 사고 때문인데요. 10년 전만 해도 차량 도난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되찾는 일도 매우 드물었다고 합니다. 그만 100% כל רכב ישראלי יש איתורן וזה כבר המשך לפחות 3-4 שנים אם אני לא טועה. 심지어 2000년도 인티파다 테러 이후 차도난 사고가 급격히 증가하자 이스라엘 정부에선 차량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으면 자동차 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 법규까지 제정했습니다. 이투라는 이스라엘 차량 소유자 중 89% 정도가 사용할 정도로 가장 신뢰받는 차량 보안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투란 보안 시스템은 1994년경부터 시작되었는데요. 18년이 지난 현재 이스라엘에선 자동차 도난 사고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이제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장시간 차량을 주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 이투란 차량 보안 시스템, IT 보안 분야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